진짜 둘 다 저 다리 긴 거 봐. 우와. 몇 살이에요? How old are you? 25? 야, 저 미국 아가씨들보다 진짜 이 한국 아가씨들 보니까 다 잼민님들 같네. 맨 끝에 아우, 야 진짜 너네 너무 편안하게 입었다. 추리닝의 스냅바의 양말. 둘이 친구야? 몇 살이야? 22살? 18? 고등학교 2학년? 야 중딩도 아닌데 그렇게 편안하게 입었어. 이제 한참 이쁘게 바꿀 나이인데. 넘어가서 우리 체리피. 아, 네, 진짜 저 월미도 입구에서 추리닝 입은 아가씨들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든지 해야지. 저 옆에도 제기 차세요? 야, 뭐야, 오토바이 시동 거는 거야? 브룸, 브룸, 브룸. 몇 시시야? 좀 빨리 걸어볼까? 브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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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룸. 아, 나 이 하얀색 나이키 매력인데 이것도. 우리 하얀색 나이키 키는 몇 살? 손가락으로. 17? 아, 1학년이야, 고등학교. 귀여워. 일로 와. 거기 모자 두 명. 너네도 일로 와. 어?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벌써 방탄조끼를 입고 돌아다녀. 어, 그거 벌써 입으면 겨울에 뭐 입을래? 호랑이 가죽 입을래? 거기 이렇게 셋이 친구예요? 몇 살이야 거기? 18? 18? 진짜 내가 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다. 18이라는데 그 체크 난방 아가씨 혼자 탔어요? 아 그 남자친구예요? 아니 무슨 남남북녀야. 왜 같이 와가지고 따로 떨어져 앉았어 나 참. 아, 그 마스크 내리면 안 된다고요. 그 편집하기 힘들다고요. 그리고 절대 내리면 안 돼요, 지금. 방역수칙 위반이에요, 알았죠? 빨리 좀 더 올리세요. 야, 우리 미쿠. 우리 깜장 마스크에 깜장 티에 깜장 구찌 벨트에 깜장 자켓에 깜장 핫팬츠에 깜장 스타킹에 깜장 워커. 야, 미국에도 보람상조가 있나? 거기 끝에 우리 18 너네 똑바로 뒤에 잡아야 돼. 장난치면 안 돼. 자꾸 왜 그 출입문으로 친구를 밀어. 밀지 마. 알았지? 거기 깜장모자 총각은 혼자 탄 거야? 몇 살이에요? 어? 38? 다시 다시. 아니 아니 손가락으로 천천히. 스물 고2 18 그럼 그냥 18 하면 되잖아. 야 근데 너 진짜 얼굴 너무 작다. 야 얼굴이 소멸되겠다. 와 진짜 작다 아저씨가. 진짜 지금까지 봤던 남학 18살 남학생 중에 얼굴이 제일 작은 것 같아. 야 진짜 멀리서 보면 너 눈, 코, 입이 안 보여 지금. 야 기럭지도 괜찮고 나중에 아이돌 하면 되겠다. 혼자 왔어? 18살인데? 혼자 왔어? 어, 너도 너만의 세계가 있구나? 아 어, 그래. 여자친구는? 여자친구 있냐고? 있다고? 야 너 연기 잘한다. 없잖아 장난아. 야 여자친구 있는데 놀이동산을 혼자 온다고? 장난하냐? 아시라 하나 소개시켜줄게. 혹시 오토바이 타는 애 좋아하냐? 아시라. 너랑 동갑이란 말이야. 아까 시동 거는 거 보니까 한 1500cc 타고 다니는 거 같아. 자, 고생들 했어요. 이제 마지막. 어, 어떻게 우리 아메리카밖에 안 보여. 그 옆에 깜장 잡아 좀 내려와. 이 총각이 왜 자꾸 뒤로 쬐네. 마지막 아메리카. 아, 나 진짜 한국 망신 다 시키고 있네, 저렇게. 아, 나 진짜. 얘 왜 혼자 전쟁 영화 찍냐? 아메리카 절반도! 아메리카! 코리안 108배! 얘, 너 또 왜 나, 야,
안녕하세요. 저도 형님과 같이 절하고 싶습니다. 전 아웃사이더니까요. 아 미치겠네 진짜. 이게 놀이동산이야 정신병원이지. 야 18 들어와 들어와. 지금 속으로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 거야 얘는. 들어와 앉으라고 그거 오바야. 어. 너 때문에 지금 마지막 우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거 봐야 되는데 일로 와. 다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자. 어, 뭐 이것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니 신발 어머 얘 힘들겠네. 아 나 진짜 자 여기까지 할게요. 타는 장군 수고들 했습니다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천천히 반대쪽에 탈실부터 올라오세요. 입니다. 아마 요차 포함해서 다음 차, 그 다음 차 한 세 차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다음 차 타실 분들 그 다다음 차까지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저 뒤로 한 바퀴 돌아오셔서 그 다음 거나 그 이후로 타시면 됩니다. 자 안에 타고 계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?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아우 세상에 여기 두 분은 왜 합체하고 계세요? 아니 그 단 두 바퀴 돌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여자친구한테 매달리는 포지션 같으셔. 아 부부예요? 결혼하셨어요? 아이고 젊다. 혹시 자녀분도 있고요 애기도? 아 애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추운데. 애기 데리고 와서 지금 애기 추운데 밑에 구경시키고 엄마 아빠 이러고 있는 거죠?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? 이거 어떻게 방송국에 제보를 해야지 실제 상황에. 자 우리 딸내미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예. 야 엄마가 등에 그림이 있어서 딸 안 되겠어 삼촌 무서워. 너네 엄마 일진 엄마 무서워 삼촌 무서워. 그렇죠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부부라면 절대로 와이프를 챙기지 않습니다. 가족이니까요 어차피 매일 보니까요.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결혼하면 남자들이 불쌍해집니다. 여보 미안해 도와주고 싶었어 여보. 오 용님 요 야 밑에 딸 너 잘하면 동생 생길 수 있어. 아이고 저 그림이요 그 등에 그림이요. 말개가 있네 세상에 날아가시겠네. 어디 나이대가 맞는 친구들이 어디 있냐 삐용.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우리 이쁜이 여학생들이든 아가씨들이든 자 지금부터 조용히 한 명 앞으로 내려옵니다. 삐용. 어차피 둘 중에 한 명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. 삐용 삐용. 거기 임자 있는 분 가시면 안 됩니다. 삐용 삐용 삐용. 얘 어떻게 이러고 버티지? 삐용. 너 가디건 안 나와? 야 신발 어 신발 빨리 갖고 와. 어 신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.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누님 저도 누나가 가면 안 되죠. 아줌마는 안 돼요. 아줌마 아들이에요 아들. 아니 갑자기 봉산 탈춤을 에라 디야 오시는구나 에라 대극권 바람의 힘을 모아 모든 힘을 돌려 야 이 누님 뭔가 멋있네. 어디 가요 그 애들은 안 돼요. 아니 그 남편 어디 여보 우리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이리 와 아주 빨리 와. 야 우리 딸내미 좋겠다. 엄마 아빠가 참 재밌다. 야 어딨어 야 우리 가디건 어딨어. 아 나 이쪽에 또 사모님이 튀어나갈까봐. 너 이리 와 넌 갈 때까지 한다 내가. 이리 와 가디건이야 니트야 회색 가디건이. 어휴 형님 어디 가세요 좀. 아 데리고 가요 사모님 또 태극권 하잖아요. 어머 안녕히 계세요. 어머 우리 딸 보신 분 일로 와 삐용. 어쩌 야 걔 땡겨 아주 잡아 뜯어버려. 어 옆에 어이 거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들어가. 자기야 어디가. 어머 자기 나 이쪽 애들이 땡기네. 자기야 나 바지만 지키고 금방 쫓아갈게. 저 바지 올리면서 가네. 삐용. 야 이 독사 같은 것들이 요즘 야간에 운동을 니들 뭐 한 3대 600 치냐? 남자들의 공부 인정 그래 가지.
자, 다시 분들이 좀 있죠. 정리하러 갑니다. 마지막. 여기 우리 힘센 언니들도 다들 아시고 있고, 이런 독사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시간만 많았으면 아주 그냥 팔다리를 아주 그냥 뽑아요. 자, 마지막 한 번씩. 우리 남학생들도 고생했어. 아니, 다들 멀꺼머니 귀엽고 잘생겼구만. 다들 나 여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감당할 수 있겠어? 동생 어떻게 혼자 힘들면 옆에 걔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. 얘들아, 그 옆에 홍아 좀 도와주면 안 되냐? 혼자서 몇 부족이야. 아니, 누가 봐도 지금 남자친구가 더 날씬해. 여자친구 약한 척하는 것 봐. 자, 옆에 커플들도 다들 수고들 했고요. 나 여기는 무용하시는 분 아니면 뭐 항공이겠네. 머리 넘기신 분. 항공과예요? 무용과예요? 항공과? 항공과? 뭐 느낌이 항공과 같아. 무용이에요 혹시? 항공과 맞아요? 아, 스튜어디스. 아우, 이뻐라. 아우, 다나애라. 아우, 이 세상에 이뻐라. 진작에 이쪽 보내줄 걸. 일로와. 일로와. 야, 일로와. 야, 야, 드디어 한 명 떨어뜨렸다, 야, 너. 야, 동생, 너 때문에 나 형 진짜 전기세 다 쓴 거 알지? 너 마지막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. 이 누나를 꼬시면 너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항공과 누나를 꼬실 수 있어. 이리와, 그대로 뒤로 미끄루. 빨리 가요. 위에 사모님 지금 둘째 순산 중이에요. 사모님, 아니 누님, 아니 저기 밑에 애기가 너무 좋아하네 그냥. 아이고 여보, 아이고, 아이고 사모님 그 배꼽 위 윙크해요 자꾸. 자, 아 나 여기 폭탄들이 두근 계셔서. 자, 내려가실 때 올라오신 저 반대쪽입니다. 자, 자리 빠진 물건 있나 확인들 해보시고요. 자,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 땡큐. 여기까지.